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 스튜디오 대체 왜 온 거죠? 나 진짜 여기 올 때마다 싸이. 내가 여기서 문제풀 기억밖에 없거든? 왜냐면 내가 국모도 여기서 풀었고. 국모요? 국모래. 육모. 약간 이 방에 들어오면서 기분이 쏙 좋지가 않아. 그리고 아직 제작진들이 치우지 못한 이 펜을 난 발견을 했거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뭐 해 일단? 딱 봐도 문제 풀겠지 뭐. 근데 그렇게 어? 그렇게 뻔한 스토리로 가지 않아. 요즘에는 좀 반전도 있고. 아 그리고 우리 나 문과생이잖아. 그거는 무슨 관계야? 그건 좀 불길한데. 문과생 여러분들을 모셔서 수학을 풀려보는데 이 형이 빌런인데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네. 수학의 선택과 목이 있는 거 아니야? 위족, 기어, 확통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돌덩이가 돌아가면 확통을 풀 거잖아요. 아 그럼 둘 중에 뭘 풀지 고르는 건가요? 육모에서 위족, 기어 중에 누구 어디를 많이 풀어? 아 답이 정해졌구나. 우린 내가 뭔가 유전적으로 기하는 기피하게 되네요. 실제로 많은 학생이 육모 때 5대1의 비율로 위족을 많이 선택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기하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풀어주고자 특별한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아 게스트도 있어요? 네. 박수! 아 뭐야? 기아 훌리건이네. 훌리건 기아 훌리.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학하는 땅호쌤입니다. 기아 소리 듣고 바로 왔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이제 수학하는 땅호 채널이랑 스포자 전문학원 땅호 수학을 지금 운영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하를 기피하고 위족을 대부분 선택하는데 그 논리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려운 이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해를 좀 없애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미적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기하라고 하면 뭔가 약간 막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 막 도형적인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아직 평면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입체를 하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 2년 전까지는 모든 이과생들이 이제 기하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럼 다 애들이 공간 지각 능력이 있었냐? 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형을 잘 못하면은 기하를 못한다. 이건 맞아요. 근데 도형을 못하면은 미적도 못하고 수학원 수학도 사지 못하다. 그래서 그거는 기하를 피할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지 이제 기하를 피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야 이건데 미족해야지. 아 그렇지. 알죠 알고 이거 리미트 한번 보내야지. 그렇지 리미트 보내야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편중이 좀 심한 것도 있고 설득당했어. 벌써 약간 기여하고 싶어 지금. 아, 그건 아닌가?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래도 확통할래. 근데 기하가 쉽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면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기하 쉽네요 뭐 이래야 좀 그런 건데 저희 문과생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통계보다는 어렵지만 확률이랑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난이도는 그래가지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할 것 같고 문과에 막 몇 등급이 이과에 몇 등급이다 이런 얘기 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야 어차피 문과 잘하는 애들은 그 이과 와서도 잘할 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오늘 보여주셔야 돼요 왜? 우리 연구TV잖아 연구TV잖아 와 역시 유니브 전개방식인데 수업 후 문제 풀이 대결이 있으니까 꼭 열심히 좀 들어주십시오. 아, 또 대결이에요? 아, 우리 이렇게 대결시켜서 뭐 하려고? 저희 친하게 지내고 싶거든요. 어디 도전 골든벨을 보내려고. 그럼 이제 기아를 배우러 가봅시다. 하나, 둘, 셋! 꼬고링! 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단어는 이제 벡터의 연산이라는 단어랑 이제 공간도형이라는 내용인데 기아라는 과목이 있어서 제일 핵심 단어 두 개로 뽑았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 준비했으니까 해야 돼. 네. 아, 결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벡터의 연산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라는 거를 처음 배울 텐데 사실 대학에서 조금 배웠을 텐데 벡터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생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공부한 수학은 다 이제 스칼라 값, 이제 크기만 갖는 거였어요. 상수값. 그 상수 그런 거. 근데 이 벡터는 이제 방향이 있는 거죠. 내가 왼쪽으로 오를 가느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오를 가느냐가 다르겠죠. 크기랑 방향이 있다고 했잖아. 크기랑 방향.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를 표시를 해요. 그다음에 방향은 이 화살표 자체로 나타나요. 오, 귀엽네요. 네. 옛날에 이거 중학교 때 이거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게 뭐야? A에서부터 B까지의 이 선분이잖아. 근데 이제 선분은 이제 시작 끝이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시작이랑 끝이랑 뭐 상관이 없잖아. 근데 얘는 필요하지. 방향이 있으니까. 내가 빨랐어. 인정해. 반지름의 길이가 1은 원을 단위 원이라고 했었잖아요. 크기가 1인 벡터를 이제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0 벡터가 뭐냐면은 크기가 0인 거. 그럼 점이에요? 점 찍어요? 점도 아닌 거죠. 사실. 방향이 있는 점?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적혀 있잖아. 야야. 실수 자, 그리고 핵심. 핵심. 그림과 방위 같은 모두 같은 벡터. 아.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달라. 근데 벡터로는 똑같다고. 아. 왜냐면은 크기랑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어. 우리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 그러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아, 예. 아, 네, 좋아, 좋아. 아, 저기 자기가 잘 이해했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근데 조금 말투가 킹 받긴 해. 네. 너무. 그래서 이제 더 쌤을 할 건데,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 방향이랑 크기를 더하고, 크기와 이 방향 크기 더하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오, 저 우리 맨날 횡단보도 건널 때 그 대각선의 법칙을 알지? 최단거리. 네, 최단거리. 종점과 시점이 일치하면 합쳐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종점과 합쳐지면. 자, 이제 벡터의 뺄셈을 할 건데, 벡터의 뺄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역벡터의 합벡터라고 생각하면 편하잖아. 아, 이거 그냥?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역벡터가 방향만 바꾼 거니까 그걸 합하면 된다. 아, 방금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다음은 실수배인데 그냥 똑같이 크기랑 방향 생각해. 벡터가 두 배가 되면은 방향은 똑같고 크기가 두 배가 된다. 마이너스 1배 하면은 그냥 방향만 반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0벡터의 실수배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0? 똑같이 0벡터가 된다. 그리고 이제 벡터의 실수배를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은 벡터가 평행하다고도 표현해. 실수배하는 게 다 지금 똑같잖아. 이 방향 자체가 화살표가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얘는 솔직히 다 평행한 직선들이잖아. 원래 다음 단어 내용이에요. 위치 벡터가 뭐냐면은 점 A의 위치를 벡터로 나타내고 싶어요. 어떻게 나타낼까 벡터로? 원점이랑 연결? 시점을 원점으로, 맞아. 원점으로 고정을 하는 거. 재수없음. 점이 주소야. 근데 벡터는 뭐냐면은 내비게이션. 카카오 맵이네 완전. 네이버 지도네. 구글. 자, 여러분 잘 쉬었죠? 우리 양. 네. 이제 공간 도형을 할 건데 양 자체가 벡터보다 많아요. 그러네요. 두 배 정도. 두껍네요. 두 배 정도 많아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오늘 할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종이 몇 차원이에요? 이거 2차원이에요. 2차원. 근데 3차원은 뭐야? 근데 약간 그러니까 로스트 아크인 거죠. 메이플이 2차원이면 로스트 아크가 3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차원... 오케이. 3차원은 원래 어떻게 쓰냐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써야 돼, 사실. Z축. 이렇게 Z축을 이렇게 그리죠. 이거 좀 한다. 그치. 네. 자, 직선의 결정 조건 여러분들 1번은 알잖아, 이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다. 근데 또 딴 게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은 무한대. 설명하시잖아. 조용히 해봐. 여기 주임식 그런 방입니까? 서로 만나는 두 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한 면이랑 이 면 위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데 여기 점이 있으면은 이 면을 수직하게 이렇게 내리면 이 직선 하나밖에 없어. 이해되죠? 수선의 발. 그렇죠.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직선 하나밖에 없다. 그럼 평면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서로 다른 세 점. 그러니까 직선보다 하나가 더 추가된 느낌이죠. 그거랑 똑같은 게 2번.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있으면은 방금이랑 똑같은 내용. 두 직선이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으면은 이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하나밖에 없다. 마지막도 똑같이 평행한 두 직선을 포함하는 하나밖에 없다. 다 같은 얘기였네. 다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네. 지금부터는 좀 이제 학문적인 거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이제 할 건데, 이제 직선과 평면의 각.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수직관계를 알아야 돼. 수직관계. 모든 각도의 제일 쉬운 출발은 수직이잖아요, 그죠? 그쵸. 이제 수선 정리라는 걸 써가지고 증명을 할 건데, 수선 정리라는 걸 여러분들 되게 생소할 거야. 삼수선 정리라는 건 들어본 적 있을 수 있어요. 뭐야? 삼수선 정리. 삼수? 약간 삼수 이상한 사람이 약간 발작 포인트인데, 민우 앞에서 했다가 한번 욕먹었어. 삼수! 이러면서. 그러니까 삼수선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직각이. 삼수선이요? 직각, 직각. 삼수! 그러니까 수선 정리가 뭐냐면은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이 알파에 포함되어 있다. 직선 M에 대해서 두 직선 그 수직하면은 M이 평면 자체랑 수직한다. 자, 뭔 소리냐? 이해 못한 거 알아요? 자, 봐봐, 봐봐. 자, 다음 이제 정사형을 할 건데 이건 되게 쉬워요. 제일 어려워 보이는. 아니야, 진짜 금방 끝날 거야. 어떤 빛이 이렇게 그 한 점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퍼져 나가겠죠? 그래서 그 그림자는 이렇게 큰 원이 될 거야, 사실. 근데 이건 우리가 교육 과정에 안 배워. 왜냐면 이건 평행 광선이 아니잖아. 평행하지 않잖아, 이 광선 자체가. 평행하게 빛을 쏴가지고 밑에 이렇게 원이 생기면은 이 원이 이제 얘를 이제 정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분의 정사형이 뭐냐면은 봐봐요 여러분. 이런 선분을 가지고 내가 저 평면 위에다가 그 수직으로 내려볼 거예요. 그림자를 그려볼 거야. 길이 어떻게 구할까? 삼각형을 그려서. 좋아요.
맞아 맞아. 자, 뭔 소리냐면은 맞았다. 그냥 바람만 대고 하자고. 평행이동 해가지고 내리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똑같이. 그럼 봐봐, 여기가 만약에 L이라고 하고 여기를 L'이라고 하면은 이거 어떤 관계 어디 많이 본 거 아닌가요? 네, 많이 봤어요. L'이 L 코사인 세타 다 상함수 여기 하는 사람들이죠? 응? 저 안 배웠네. 전 대학교 와서. 중학교 거, 중학교 거.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했었잖아, 진짜. 코사인 세타는 L분의 L'이잖아, 맞죠? 그 세타를 구할 수 있으면은 정사형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조정에서 점점 웃음기가 없어지고 있는데. 자, 도형도 똑같아, 도형도. 사각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자야, 그림자. 아, 오. 이렇게 되겠죠? 오.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 넓이야, 이 넓이. 이 두 관계도 코사인 세타의 관계죠. 그렇죠. 이 가로 길이는 똑같잖아. 세로 길이만 코사인 값이 차이가 날 거 아니야, 지금. 일단 여기까지. 오, 당 떨어져.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땅콩쌤 실제 필수 문제를 풀 겁니다. 총 5문제 20분 동안 푸시면 되고 1등에게는 스타벅스 3만원권을 받아요. 오, 3만원? 그리고 2등 상대에게 풀 스윙 뿜뿜치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등은 3등 때릴 수 있습니다. 2등은 상품은 없이? 네. 시작! 하! 우리 양심적으로 이렇게 뭐 치팅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것도 모르겠는데. 안 돼. 지금 하는 걸로. 뭐 약간 1번만 계속 보니까 모르겠어서 2번부터 할게. 왜 2벡터 해? 아, 1번 6학공도 모르는데. 주환이 1번 풀었어? 아니, 이건 푸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문과의 힘을 보여줘야 돼, 근데 정신 차려. 차리고 싶다, 나도. 나도. 와, 진짜 말없이 풀었다. 다, 와. 다 다른 것 같은데? 난 세 개밖에 못 풀었는데 이게 일단 답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일단 마중에 하나씩은 있어요. 하나씩밖에 하나씩은 있어요, 일단. 자, 1번. 마이너스 A 플러스 3B. 아! 예! 괜찮아, 한 개는 있다 그랬으니까. 다음에. 이번에 10. 오! 맞았다! 3번에 루트 7. 그 다음에 5번은 3분의 루트 4. 괜찮아, 한 개씩 맞았잖아. 난 써니에게 수박 3만원과 우리 이제 뽕망치 한 개씩 풀리기로 가게. 저희 둘은 안 가려요. 한 개씩 맞아놓고 2등, 3등을 좀 가리는 게 그래. 지하에서의 재능을 이번 콘텐츠를 진짜 너무 똑똑하다. 근데 잘한다. 네, 이렇게 저희가 문제까지 저희가 직접 풀어봤는데 뭐 예상한 결과였지만 제가 이렇게 1등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덕분에 막판에 잘하더라고. 궁금한 게 저희 혹시 뭐 기아의 약간 가능성 같은 걸 혹시 보셨나요? 제가 그냥 잘 못 풀게 하려고 기출 문제 뭐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사실. 맞다는 게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이걸로 너무 겁먹지 않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틀리는 게. 왜냐면은 우리 지금 처음 배웠잖아. 맞아. 잘 푸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오늘 배워보니까 진짜 기아가 할만한 과목이라는 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완전 너무 생소하니까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맞아. 거지 하다 보면은 또 흥미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배운 게 이제 수능 범위의 기하의 3분의 1. 근데 이름 진짜 할만해. 할만해. 농담 아니라 할만해. 네. 이거 솔직히 문제 좀 풀어보면 좀 감 좀 익히고 이것도 풀이 보면은 진짜 와 너무 쉬울 거야 사실. 선생님에게 성공수여를 하겠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 여왕이야. 기하의 여왕이야 이거는. 나 진짜 겸허하게 맞을게. 세게? 아팠지? 아 괜찮다. 이 엄소리 엄청 큰데요? 아. 행복하다. 자 여러분 기아 혐오 멋져!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다음 1등한 써니가 9월 모의고사 기아 도전? 이거 원래 꼴찌가 도전하는 거 아니었나요? 왜 1등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끊을게요.